저희 회사는 유형은 뽑지 않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아하. 뭐지? 이 쓰레기 같은 회사는 그냥 걸러야지. 아니, MBTI는 개인의 역량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개인의 선호 경향을 보는 건데. 여기 대표 수준 알만하네. 크크. 네? 아, 그렇군요. 혹시 면접관님 MBTI가 어떻게 되세요? 아, 저는 이에요. 어? 그 유형 회사에서 승진하게 글러먹은 유형이라던데 성공하기 힘드시겠네요. 크크. 와, 진짜 이런 회사가 있었구나. 개신기하네. 크크크크. 예예, 잘 알겠습니다. 아, 예, 알겠습니다. 여보세요? 야, 여기 ESFP 유형 안 뽑는데? 완전 대박이지 않냐? 네, 알겠습니다. 근데 생각해보니 이상한 회사긴 했어. 크크. 오히려 합격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. 알겠습니다. 흠, 면접 때 MBTI 물어보는 거 불법이라 하기에는 좀 애매하네. 이거 그냥 썰로 풀어서 올려버릴까? 그러기엔 귀찮은데. 그냥 똥 밟았다 생각해야지 뭐. ENTJ 나오셨네요? 저희 회사는 IU형은 뽑지 않아서요. 아, 그렇군요. 크크, 멍청한 것들 실문지 보고 IU형 안 나오게 하면 되지롱. 입사해서 월급만 열심히 빨아먹어야지. 뭐 어쩔 수 없죠. 나같이 좋은 인재를 놓치다니 후회할걸? 뭐 이런 그지 같은 면접이 다 있어. 이런 회사는 싹싹 피로도 안 들어간다. 에이, 더러워. 퇴! 시간만 버렸네. 왜 제 유형은 안 뽑는 거죠? 아, 그건 업무적으로. MBTI로 사람을 뽑는 게 상식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? 저는 이런 걸로 사람 차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게...